플라톤 장로교회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일 교회 소식입니다. 49년간 플라톤 장로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은 플라톤 장로교회 창립 49주년 감사주일로 지켜집니다. 특별히 주일 2부 예배는 4월 장로 투표를 통해 선출된 김충관, 이은 피택 장로의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사역자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운 주일,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캠페인. 성도 여러분은 주일 하루 몇 개의 컵을 쓰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수없이 사용되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들.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고 있는 일회용 컵으로 인해 우리들이 머무는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지구가 병들어갑니다.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여 개. 한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데 필요한 시간 최소 500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를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한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플라톤 장로교회에서는 내 삶의 작은 실천, 일회용품 줄이기 그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늘 창립주일 및 장로 임직식을 맞아 장로 장립을 받는 가정에서는 성도님들께 드릴 개인 텀블러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텀블러 사용이 일회용품 줄이기 그린 캠페인의 첫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물과 커피는 개인 컵에, 추가 밥과 반찬은 사용하던 같은 접시에, 개인 컵 사용을 통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도 줄이고, 일회용 컵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교회의 자원 절약과 아름다운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물로 드린 텀블러는 예배 후 일선교회와 무구역 성도님들은 본당 앞마당에서, 구역에 속하신 분들은 구역장님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아울러 성도님들의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시거나 친교실 내 컵 보관대에 비치해 두실 수 있습니다. 개인 컵 세척과 보관이 보다 용이하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일회용품 줄이기 그린 캠페인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운 주일, 은혜로운 교회는 내가 만들어갑니다. 그 밖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선교회장단 모임이 본당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칸타타를 위한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예수 탄생의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하시는 플라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연습시간은 추후 공지됩니다. 교육부에서 10월 31일 진행되는 할렐루야 나잇을 위한 캔디 도네이션을 진행합니다. 캔디 도네이션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본당 회의실 도네이션 박스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아 홈리스를 돕는 포베라 월드 구제사역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직접 사역에 참여가 어렵더라도 의류 헌금 등의 도네이션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김충관 이은 장로 가정에서 장로 임직에 감사하며 성도님들께 떡을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플라톤 장로교회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는 박동식 목사의 부친께서 9월 29일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로를 향해,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은혜 넘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